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성찰과 평가 그리고 쇄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 후보로 초선 의원단은 이용우 의원을, 재선 의원단은 박재호 의원을, 참선 의원단은 한정혜 의원을, 원외위원장단은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추천해서 당연적인 원내대표 저까지 6명으로 우선 비대위를 구성하고 청년과 여성 등을 대표할 비대위원 3인의 추가 인선은 비대위에 유임키로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우리 당은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제한 없는 철저한 평가에 기반한 변화와 쇄신의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의 시기인 만큼 당 내부로부터 민주적으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의원 선수별로 비대위원 추천에 관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어제 오전까지도 선수별로 여러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현장에서 힘들게 선거를 치르신 시도당 위원장들과 원외위원장들과도 연휴 기간에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행히 이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당내 활발한 소통으로 이견을 안정적으로 조율하고 전당대회까지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 달라, 또 소속한 시일 내에 비대위를 균형되게 구성해서 당을 잘 수습해 달라는 주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들이 집단 지성으로 모여서 당초 어려울 것으로 봤던 비대위 구성이 속도 있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마련된 비대위 구성안은 오늘 오후 당무위에 부의해서 당원 당규에 따른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무위에서 의결이 되면 오는 금요일 중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추인을 완료하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새로운 비대위는 8월 말 정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가와 쇄신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우리 당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궐 쇄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후보를 추천한 뜻을 잘 새겨서 조기에 패배를 수습하고 당을 환골 탈퇴시키는 일에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이 드신 회초리와 질책 그 무엇이든 감사히 받고 달게 받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